자, 7번. 조리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행정청으로 맞는 것. 요건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제가 한번 묶어본 거죠. 요거는 교재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죠? 7번은 교재 101페이지에 나오죠. 조리사 면허는 누구의 권한이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요렇게 기억하면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러면 이제 식약처장, 경상남도 도지사, 창원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누굽니까? 창원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원에서 시험을 그러니까 경남이니까 그래서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그러니까 실제 조문에는 뭡니까? 경상남도 도지사로 돼 있지 않고 뭐 시도지사 또는 뭡니까?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우리가 또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응용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창원 같으면 창원시장이 조리사 면허를 받게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할 때 등장합니까? 비교되는 게? 그렇죠. 영양사 면허는 전국 단위로서 영양사 면허 비교되는 건 누구였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 면허였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물론 영양사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영양사 면허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뒤에서 어디? 국민영양관리법 세 번째 나오는 영양관리법에서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